15년이라. 과거 15년이라. 의 문우 흉해. 의 문우 흉해. 태자 격이 입이라. 태자 격이 입이라. 시의 무후라. 시의 무후라. 무후가 부 서하이. 무후가 부 서하이. 하 중류에. 하 중류에. 고의 오기왈. 고의 오기왈. 미제라 산하지 고여. 미제라 산하지 고여. 차 위국지 보야라. 차 위국지 보야라. 예, 그렇게 하니 대왈. 대왈. 제도기요 부제험이라. 제도기요 부제험이라. 석 삼류시. 석 삼류시. 좌 동정. 좌 동정. 우 팽녀. 우 팽녀. 덕의 불사하여. 덕이 불사하여. 우 멸지라. 우 멸지라. 하걸지 거에. 하걸지 거에. 좌 화제. 좌 화제. 우 태화. 우 태화. 이골 제 기남. 이골 제 기남. 양장 제 기부. 양장 제 기부. 수정 불인하여. 수정 불인하여. 탕 반지라. 탕 방지라. 상주지 국에. 상주지 국에. 좌맹문. 좌맹문. 우 태행. 우 태행. 제 기북 대하. 제산제 기북. 잘못했어요. 상산제 기북. 상산제 기북. 대하 겸 기난. 대하 겸 기난. 수정 부덕하여. 수정 부덕하여. 무왕 살지라. 무왕 살지라. 유차 관직한데. 유차 관직한데. 제덕이요 부제험이라. 제덕이요 부제험이라. 약 군이 불수덕이면. 약 군이 불수덕이면. 주중지인이. 주중지인이. 개 적국야라. 개 적국야라. 하니 무왈 선하라. 하니 무왈 선하라. 이제 오기가 전편에 이어서 계속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 군주가 바뀌었어요. 그 바뀐 상태에서 오기의 말을 우리가 기울여 들을 만한 부분은 뭐냐면 오기는 아다시피 손자와 더불어서 그 손자병법, 오자병법의 대가인데 병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여전히 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그 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어떤 그 능력, 우리가 말한 스킬, 이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덕이라고 하는 거. 그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이 백성을 갖다 아끼는 마음, 이것이 가장 앞서는 덕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기 말을 반대로, 오기가 여기 병법에도 한마디도 안 해. 덕을 이야기하고. 이 우리가 이걸 그렇게 기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들어갈까요? 갑오 15년이라 우리 문우가 흉하고 우리나라 문우가 흉 죽었어요. 그 우리가 흉이라든가 붕이라든가 이런 것들 군주에서 그 쓰죠. 우리가 붕어하셨다, 예, 뭐 흉했다. 군주의 죽음을 이렇게 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태자 격이 립하다. 그 위 격이죠. 네. 태자 격이 립 스니 시의 무후라. 이 사람이 무후이다. 대체로 이 무자를 붙인 군주들은 한 무제 또 이 의 무후 또 이 그 남북조 시대에 뭐 태무제 하는 이런 그 무자가 붙은 군주들은 어떤 군주냐면 전쟁을 하기를 좋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한 무제 때 한사군 설치를 한다든가 그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런 걸 설치했지만 한 무제는 한사군 설치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이 사람은 그 이 그 중국 서쪽 그 서역 지방을 개척해요. 그래서 장건을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역 정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한나라의 멸망의 그 이 털을 그렇게 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한무제라고 우리가 흔히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까지 보면 한문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국구를 튼실하게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표현이 되냐면 창고에 쌀이 썩어 나자빠지고 막 그 부고에 이 돈이니 이런 그런 것들이 넘쳐난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몇십 년은.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한무제 다 고갈시켜버려요. 한무제. 그리고 그 전쟁을 쓸 비용을 위해 가지고 그 염철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쟁도 이렇게 해요. 그건 뭐냐면 염은 소금, 철은 세부치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잘 아시는 담배, 전매청이죠. 이 전매 사업이 사실은 한무제 때 완전히 그 결정적으로 그 굳혀져요. 그러니까 국고를 확보해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담배값 인상할 때 이게 뭐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런 일들이라는 건 한무제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국고를 갖다 채우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전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전에 한무제 이전에도 전매사업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한무제 때 아주 결정적으로 전매사업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제왕이 그걸 원하니까 그 방향으로 이제 결정되는데. 그래서 무자가 붙은 분들 경우에는 그 이렇게 정벌 또는 전쟁 엄청 진해. 그거하고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호를 보면 그렇게 짐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무후가 됐는데 무후가 부서하 서하에 딱 떠서 이 벌써 서하라고 하는 이 지명을 봐도 우리가 알지만 이 지금 한의 조가 자리 잡은 곳이 항하 중류지예요. 그래서 모든 부 경제적 말하자면 교통의 중심지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전국시대 초기에 한의 조 특히 우리나라 조나라 이게 이제 강대국 역할을 하는 이유는 모든 부가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 요즘 관세나 똑같아요. 이쪽에서 그 많은 장사꾼이 와가지고 세급 걷고 또 저쪽에서 또 와가지고 또 많이 걷고 하면 그 자체가 그냥 예, 국고가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서하라고 하는 항하 중류의 서쪽, 그 진짜 진 쪽에 가까운 그것을 말하는 거죠. 서하에서 하중류, 하가 여기서는 아래 하자지만 동사입니다. 중류, 그 중류로 딱 떠내려가면서 하 떠내려가다. 중류에 말하자면 배 띄워놓고 그 우리가 있는 뭐 제가 자전거 타거나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올라갈 때는 되게 킥킥거리고 죽을 맛이지만 내려갈 때는 진짜 신나거든요. 예, 막 이러다 막 한 순간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겁까지 먹을 정도로 예, 그렇게 그게 하 중류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쫙 내려가면서 그 고 딱 뒤를 돌아보면서 우이 오기 오기에게 말을 합니다. 고 우이 오기 오기를 돌아보면서 딱 말을 건네기를 니제라 산하지 고요. 아 아름답구나. 산하지 고요. 산천 그리고 하천 그 강산의 그 경고함이야. 이 역시 이렇게 이 무쪽에 신경 쓰는 분답게 벌써 표현이 상당히 그런 예, 그 국방적인 그런 느낌이 벌써 여기서 나타나죠. 다른 표현도 할 수 있거든요. 아 아름답다. 진짜 절경일세. 뭐 이게 보통의 표현인데 이분은 무후라고 하는 시호를 받을 만큼 경고함을 갖고 있는 이야기라. 자 이것이야말로 우이국지 보야라. 우리나라의 보배로구나 라고 이분이 이야기해요.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자 이때 대라고 하는 것은 오기겠죠. 예, 그 주어는 없지만 이 대답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참, 요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오늘의 포인트. 제덕이요 부재험이라. 정말 그대가 아름답게 여겨야 될 것은 덕에 있습니다. 지금 그대가 말하는 것처럼 험하다. 아, 이게 강이 이렇게 험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기 어렵지? 뭐, 우리는 강을 타고 쉽게 내려가서 칠 수 있지? 말하자면 이런 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신이 바라보는 것처럼 견고함. 지금 여기서는 오기식으로 말하면 험함. 험함에 있는 것이 부 아닙니다. 오로지 덕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석 삼묘씨. 아주 아득한 옛날 옛석자 삼묘씨가 있었는데 이 삼묘씨는 좌동정 우평녀.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좌동정 우평녀라고 하면 말이죠. 이 여러분들이 동정호라든가 평녀 이건 모르셔도 좋아요. 이 대개 좌우할 때요. 이 좌는 이 동정이 그러면 제가 기복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이 서쪽을 가리켜요, 동쪽을 가리켜요? 좌하면 동쪽이죠. 아, 진짜 훌륭합니다. 훌륭한 학생입니다. 이거는 그 기복 씨가 아주 전곡을 찔렀는데 뭐냐면요. 북쪽에서 아래쪽을 내려먹은 방향이에요. 그 늘 황제의 자리는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남면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좌와 우가 가려져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남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보통 그 우리가 우도놈이야 좌도놈이야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우는 오른쪽이지만 그건 서쪽을 말하는 거고 이 좌는 왼쪽이지만 이것은 동쪽을 말해요. 그 좌청룡 500호. 그렇습니다. 예. 그 이게 바로 그 북이 주된 위치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호 이것은 남쪽에 있죠. 그리고 평면 그렇게 있고 이 또 이 그렇게 있었지만 덕의를 불수했어. 이 덕 있는 그런 의로운 일을 불수 닦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멸지 우임금이 멸망시켰어요. 그런 거 하면 하벌지거 하나라 거랑금의 치세는 이 거라고 하는 것은 평소 거자 그 이 그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큰 뜻이 있는 걸 보면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라 거린금 때에는 그렇게 없구나 보시면 되고요. 좌하제 왼쪽으로는 하제 이게 이제 제 나라 방향이죠. 또 오른쪽으로는 타화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골이 제 기남 이골이라는 곳이 그 남쪽에 있었고 또 양장이 제 기북이야. 이 우리가 구곡 양장 아홉 굽이 그리고 양의 창자거든요. 장은 이거는요 꾸불꾸불한 산을 말하면 돼요. 꾸불꾸불한 산. 그러니까 굉장히 북방에 말하자면 방어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꾸불꾸불한 데서는 대군이 아무리 대군이 가려고 해도 결국은 몇 줄을 이렇게로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방어하는 쪽에서 굉장히 쉬워요, 공격이. 예. 그러니까 이 만 명이 오든 10만 명이 오든 그건 말하자면 뭐 100명이나 50명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곳들 아주 그 요충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양장. 그 이 양장이 그 북쪽에 있었어요. 이 그러나 수정불이냐. 이게 우리가 있는 수정하면 정치를 닦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수덕이나 똑같아요. 덕을 쌓는 거, 덕을 닦는 거. 그 이 정치 덕을 닦아서 정치 베푸는데 말하자면 불임 그렇게 어질지도 못했어요. 이 정사 베푸니 어질지는 못했기 때문에 탕방지 탕임금이 반 방이라는 건 추방하다 내치다예요. 내쳐버렸어요. 또 상주지국은
상나라 주나라 때에는 아니 상나라 주임금 때 이게 다 이제 마지막 임금 때죠. 하골 하골 상주. 그래서 이 상나라 주임금 때는 좌맹문 왼쪽으로는 맹문, 오른쪽으로는 탱산. 또 제기북 아 또 빼놨네. 상산 제기북. 상산은 저 북쪽이고 이 상산은 삼국지 나오는 어떤 인물 때문에 유명하죠? 조자룡. 좌우주룡. 하는 그 조자룡. 상산주. 상 조자룡을 뭐? 예, 이 그 이 그 삼국지 용의 눈물인가 뭔가 그 거기에 상산 조자룡이 주인공이 돼서 유덕화가 그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그 열연을 하는데 이 그 상산이에요. 그 상산은 북쪽에 있었고 대하경 기나며 저 큰 그 항아가 경 기나며 그 남쪽을 딱 경외 거칠 경자죠. 딱 그 경외. 그러나 수전 부덕이요. 이 그 이 정치를 베풀기를 부덕 덕이 덕스럽게 하지는 않았어. 그 덕이 없었어. 그러므로 무왕이 살죠. 무왕이 그를 되었어요. 유차 관직하네. 유차 관직. 그 이로 말미암아 관지 그 지금 당신이 말한 주제를 관 살펴보건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유차 관지 이시 관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볼 때 뭐 그런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 그런 말이죠. 그 제덕 부재험이라 덕에 있사옵니다. 험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그런 거잖아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그러다 그 만리장성이 정말 흉노를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긴 했지만, 흉노를 물리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 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 그래서 야군 불수덕이면 만약 군께서 임금님께서 불수덕 덕을 닿지 않으신다면 이거 진짜 무슨 말이에요. 주중지인 이 지금 같이 있는 이 뱃속의 사람들이 개적국나요. 모두 적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말 그렇죠. 우리가 늘 역사에서도 보지만 또 현실에서도 보지만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마누라고 자기 남편 또 자기 새끼고 자기 부모거든요. 그 또는 친구.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등을 돌리고 심지어 나한테 그 칼을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는 송사를 법정 소송을 걸고 이러는 것은 과연 상대한테만 문제가 있겠는가? 내가 제대로 덕을 쌓지 못한 부분에서 사실은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내 아이가 나한테 그 하는 것, 또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한다는 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뭐 그런 점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다 적이야. 지금 내 사랑 무슨 새끼일지 모르지만 그런 어느 순간에 적이 되거든. 근데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후할 선탁. 아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의문우와 의무후의 차이예요. 의문우는 이런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지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아마 그 다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나오는 말이. 근데 이 사람은 좋다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 마치 먼저 번에 자기 아버지 스승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 얘 이게 아 부귀한 사람이 교만합니까? 빈천한 사람이 교만합니까? 말하자면 그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얘기 듣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그거로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이 바로 의무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나마 의무가 다른 그 왕들보다는 뛰어난 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워낙 다른 군주들이 형편없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역시 문우보다는 예, 그 디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같이 읽어보죠.